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등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 내용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이번 회기 중에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 여부입니다. 염종현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 지난 회기에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위원회 구성을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인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원 특별자치도를 이뤘는데 1,400만 명의 경기도는 몇십 년째 자치도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특위 TF도 운영하고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는 등 모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합심만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답례품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답례품으로 특징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세 사기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해 이주 지원금과 생활보금 자리 마련 등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일부에서 피해 사례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와 이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호 의원은 15일 5분 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공약집에 있는 공공의료시설 조성에 대해 짚었습니다. 도민권익 담당관에서 조사한 도민이식조사 보고서에서 1,400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제일 필요한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았다며 양주시에 마련되어 있는 1,500평의 부지를 활용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한다면 의료인력수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공공보건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심의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여부가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에서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